제3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의 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류한응 한국재즈 이사와 장성수 한국재즈 전무를 비롯해 관계자 및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여자 바둑 개인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지난 2017년 창설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이 열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은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에게도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8월에 열린 아마 선발전을 통해 김수영, 박소율, 김현아, 김은지 등 4명이 아마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10월 16, 17일 열리는 예선전에 출전해 여자 프로기사 35명과 함께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본선은 전기 시드를 받은 최정 9단과 김혜민 9단, 그리고 후원사 시드를 받은 오유진 7단과 김채영 5단이 합류해 16강 토너먼트로 열릴 예정입니다. 예선 첫 대국은 10월 16일, 본선 첫 대국은 10월 28일 펼쳐지며 모든 대국은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기원에서 지난 9월 29일 일요일 제11회 압구정 여류 최강전이 열렸습니다. 아마 바둑의 메카라 불리는 압구정 기원은 전국의 바둑 맹장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실력도 쌓을 수 있어 바둑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프로기사 및 아마 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크고 작은 바둑대회들이 1년 내내 쉴 틈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압구정 여류 최강전은 그중 하나로 11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압구정 기원의 대회를 통해서 바둑을 좋아하는 또 이렇게 바둑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바둑을 두면서 실력도 연마하고 이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뭐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즐겁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마 50명이 총집결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지난 9월 22일 벌어진 예선에서 10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들은 시드 6명과 함께 스위스 리그로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고미소가 박서유를 꺾고 11번째 압구정 여류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초반에 불리했는데 상대가 공격을 느슨하게 해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해서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프로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바둑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온 압구정 여류 최강전은 올해도 새로운 바둑 퀸을 탄생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총출동하는 국내 최대 바둑 기전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2019-2020 시즌 막을 올렸습니다. 9월 26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전은 KB리그를 대표하는 명문이자 우승 후보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이상훈 감독이 지휘하는 포스코 케미칼은 전기 우승팀이고 김영환 감독이 이끄는 킥스는 전기 4위를 차지한 전통의 강팀인데요. 두 팀은 지난 3년간 3승 3패로 그 6번의 경기가 모두 3대2 승부였을 정도로 치열한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장고 2국은 킥스의 백홍석 9단과 포스코 케미칼의 송태곤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86년 동갑내기 두 선수는 해설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송태곤 9단은 7년 만에 KB리거로 복귀하며 의욕을 불태웠는데요. 엎치락뒤치락했던 승부는 4월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중반 송태곤 9단이 대마를 잡고 승부를 결정지을 기회를 얻었는데요. 돌파를 하면서 근데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흑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둬도 점점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백 입장에서도 귀를 점검해봐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백이 끊어가면요? 이제 끊어가면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여기를
찌르고 네. 여기가 지금은 옥집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 살짝 먹여칩니다. 단수치면 이 흙이 따내는 순간 옥집이 바로 한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이어야 되는데 그때 끊고 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잡으면 여기 마가단수도 있고 해서 양단수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있는 것도 이거는 또 재밌는 그림 이렇게 하고 늘게 되면 따냈을 때 네. 결국은 단수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 백이 양자충으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저 후절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네, 있었는데 후절수 쪽이 아니라 네. 바깥쪽으로 조여갑니다. 그렇군요. 백홍석 9단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해내며 승리! 킥스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속기 3국은 킥스의 정서준 3단과 포스코 케미칼의 최철한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곳곳에 벌어진 대마 공방전에 선혈이 낭자했던 일전이었습니다. 리그 최다승자 최철한 9단이 복잡다단했던 중반을 제압, 1년차 리거 정서준 3단에게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팀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장고 1국은 킥스의 주장 김지석 9단과 포스코 케미칼의 4지명 박건호 4단이 맞붙었습니다. 랭킹 6위와 랭킹 44위의 대결에서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예상 밖으로 고전하던 김지석 9단은 150수 언저리에서 처음으로 역전시켰지만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박건호 4단은 난해한 4활 공방전에서 흑 대마를 살려냈는데요. 당장 끊긴다고 해도 흙도 엷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그런데 급소 형태 워낙 여기가 딱 봤을 때 급소 형태라서 네. 보시면 흙이 여기 선수 여기 선수거든요. 여기서 급소 찾아라 그러면 딱 여기잖아요. 네, 이 수가 우선은 따끔해 보이네요. 흙이 손쉽게 모양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좌변 쪽에서 좀 모양을 갖추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런 곳을 막아서 저 치는 수를 당하면 정말 안녕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막으면 지금 이제 끼워 있는 수가 선수 또는 치받고 이쪽에 안녕을 만드는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무대는 좁아졌습니다. 흙이 중앙 쪽에서는 안녕을 만들기가 어려워졌고 좌변 쪽 그리고 여기 치받는 수 선수에서 이쪽에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됐고요. 지금 상당히 초읽기에 서로 몰리면서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좌변 쪽 흑대마가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공격에 실패한 모습이에요. 네. 박건호 4단의 승리로 포스코 케미칼이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속기 5국은 킥스의 윤준상 9단과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5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윤준상 9단이 142수 만에 단명국으로 100불개승을 거두면서 다시 팀 승부를 2대2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승부판이 된 속기 4국에서는 킥스의 강승민 6단과 포스코 케미칼의 변상일 9단이 맞붙었습니다. 지난 시즌 MVP면서 이번 시즌 포스코 케미칼의 주장이 된 변상일 9단은 6박전 속에서도 승부에 집중, 강승민 6단의 항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국 팀 스코어 3대2로 포스코 케미칼이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고우연한 만료로 지난 시즌 우승 주역들을 모두 내주었던 포스코 케미칼. 변상일 최철한 선수를 재영입하면서 새롭게 팀을 정비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인 킥스를 개막전에서 꺾으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9월 27일 열린 1라운드 2경기는 최명훈 감독이 이끄는 정관장 황진단과 백대영 감독이 이끄는 셀트리온의 대결이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주전들의 보호연한 만료로 팀을 재정비했고 신생팀 셀트리온은 남녀 랭킹 1위 신진석 9단과 최정 9단을 동시 보유하면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속기 3국은 셀트리온의 최정 9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이 마주앉았습니다. 2014년 퓨처스 리그에서
최정 9단이 1패를 당한 후 5년 만에 마주한 맞대결이었는데요. 박진솔 9단이 속기 강자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잠깐 리드를 빼앗기긴 했지만 날카로운 맥점으로 형세를 휘어잡았는데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의 평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인공지능의 참고들 한번 봤습니다. 엿봤는데요. 네. 이 방송 최초로 한번 엿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두 선수 머릿속에 아마 없을 것 같은 수를 보고 있네요. 여기를 따내고 지금 여기 단수 쳤을 때 안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그래프가 확확 변하고 있잖아요. 네. 따내고 받을 때 여기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속기전에서 사람이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발상일 것 같고요. 아, 어떤 수일까요? 여기를 붙이는 게 이제 여기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받으면 이쪽 부근을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둬서 살거나 이렇게 이어서 패가 아니라 여기 찢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붙여둔 수로 연결되는 수단이 생겼어요. 따내는 수 교환을 하지 않고 붙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진솔 선수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사과하세요. 네. 인공지능은 그 수를 볼 확률이 높지만 인간은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인가 보지 못했던 거네요. 보라는 듯이 박진솔 선수 그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천재적인 감각 면에서는 정평이 있습니다. 박진솔 9단은 정확한 수읽기로 막판에 큰 변화를 잘 막아내며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국 장고대국은 셀트리온의 이원도 7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이동훈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매년 출발이 부진했던 이동훈 9단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의 새 주장다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1부 리그에 복귀한 이원도 7단을 상대로 빈틈없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 1국 장고대국은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7년째 리그 최고참으로 활약하는 유일한 40대 리거 이창호 9단. 장고대국의 활약을 기대했지만 조한승 9단이 형세를 압도. 157승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의 승부가 2대1이 되면서 셀트리온이 부지런히 뒤쫓기 시작했는데요. 속기 5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9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이 맞붙었습니다. 친정팀을 상대한 신진서 9단은 윤찬희 8단의 대마를 포획해 4년 연속 다승왕을 향한 강렬한 첫발을 뗐습니다. 133승 만에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결국 팀 승부가 2대2 동점이 되면서 속기 4국이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속기 4국은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거로 강등됐다가 다시 복귀한 진시영 7단. 초반 끌려가긴 했지만 한상훈 8단의 손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했고 진시영 7단이 번개같이 실수를 낚아치면서 대번의 형세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가 노림으로 품고 있는 자리 그것만 조심한다면 백이 이쪽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백승일 것 같은데요. 진시영 선수가 또 노리고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그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두 번 이렇게 막히는 자세가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미는 수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러고 여기를 간다면 걸리게 됩니다. 지금 근데 한 칸 뛰는 수 돋는데요. 이거 약간 위험한 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뒷맛이 진시영 선수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쩌면 좀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한 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밀면 항상 찝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 때문에 인공지능 판단이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히려 흑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밀어놓고 여기 나와 끊으면 백이 후수입니다. 여기 또 지켜야 돼요. 그렇죠. 밀어갔어요. 이거 한상훈 선수 착각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여기 한 칸 뛰었을 때에는 여기를 나와서 끊는다면 지금 계속 이쪽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여기를 먼저 밀고 여기를 나와 끊는 순간 이수는 아주 허무한 손해 수입니다. 지명그룹 상대 전적, 랭킹, 형세에서 모두 열세했지만 진시영 7단의 승리를 향한 집념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냈는데요. 덕분에 정관장 황진단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동훈 구단을 새 주장으로 영입해 전열을 재정비한 정관장 황진단. 강력한 우승 후보 셀트리온을 상대로 1승을 선취하며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9월 28일 열린 1라운드 3경기에선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물가정보가 맞붙었습니다. 확실한 1승 카드인 박정환 구단을 보유한 화성시 코리오와 신민중 구단, 강동윤 구단, 투톱을 보유한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양팀의 전력상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는데요. 가장 먼저 승부가 난 2국 장고대국은 한국물가정보 박하민 6단과 화성시 코리오 원성진 구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신의 티를 벗은 4지명 박하민 6단이 농심배 대표 원성진 구단을 꺾는 기염을 토하며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1국 장고대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홍기표 8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허영호 구단이 6승 1패로 앞서 있는 가운데 유수왕 6단의 대타로 출전했던 퓨처스리거 홍기표 8단이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지명그룹 랭킹에서의 큰 열세를 극복하고 허영호 구단으로부터 항서를 받아냈는데요. 팀 승부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석기 3국은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중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랭킹 3위의 강자 신민중 9단이 상대 전적에서 2승으로 앞서고 있어 승리가 유력해 보였지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송지훈 5단의 기분 좋은 흐름에 고전하던 신민중 9단은 상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마를 보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수 치면 그냥 단수 쳐요. 나가면 따라 나갑니다. 타고 나오면 어렵겠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수가 났죠. 네. 축이에요, 두 점이. 이거는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데요. 신민중 구단의 선택이 네. 마지막입니다. 타협을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을 수가 없어요. 있나요? 이으면 한 점을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한 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죠? 이제 나가는 건 이제 안 돼요. 네. 이건 진짜 안 돼요. 그냥 그 두 점을 다 살려요? 그게 득이 이러고 버리겠죠. 네. 득이란 얘긴데요. 뭔가 신민중 구단도 송지훈 선수의 장단에 맞춰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이렇게 걸려 드네요. 송지훈 선수 네. 상대팀 주장에게 승리하면서 정말 귀중한 승리를 가져갔어요. 정말 큰 판을 잡았어요. 네. 네. 3지명이 1지명을 잡은 이 경기 덕분에 화성시 코리오가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속기 4국은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팀이 2대1로 리드한 상황에서 박정환 9단은 안정감 있는 내용으로 형세를 압도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 1부 리그 무대에선 안정기 5단은 힘을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박정환 9단의 승리로 화성시 코리오는 3대1로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속기 5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4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9단이 마주앉았습니다. 끈덕지기로 소문난 두 사람의 대결답게 막판 끝내기 공방이 볼만했는데요. 최재영 4단이 집념의 끝내기 맥점을 터뜨렸고 강동윤 9단을 반집차로 따돌리며 팀 개막전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1라운드 오더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4-1 대승을 거뒀는데요. 대부분 선수가 상대 전적과 지명 그룹, 랭킹의 열세를 극복한 승리였기에 이번 리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9월 29일 열린 1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올 시즌의 신생팀인 수려한 합청과 홈앤 쇼핑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33세 최연소 고근태 감독과 57세 최연장 최규병 감독의 대결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국 장고대국은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구단과 홈앤 쇼핑의 심재익 3단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KB리그 데뷔 무대에서 1승 11패라는 혹독한 경험을 치른 심재익 3단의 2년 만에 복귀전이었는데요. 랭킹 11위의 이지현 구단에게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158수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1-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홈앤 쇼핑의 한태희 6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의 대결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기대주인 박상진 4단의 KB리그 데뷔전이었는데요. 관록의 한태희 6단에게 대마가 잡히는 불상사를 당하며 158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속기 3국은 수려한 합천의 박승화 8단과 홈앤 쇼핑의 이영구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군복무를 마치고 리그에 복귀한 박승화 8단과 홈앤 쇼핑의 주장 이영구 9단의 대결. 승부는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졌지만 박승화 8단이 2선을 붙이는 결정타를 날리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 수가 좋네요. 이영구 선수가 바로 머리를 치죠. 네. 이거 좋은 수예요. 이런 수가 숨겨져 있었나요? 네, 묘수입니다. 묘수라고 하면 과장일지 모르지만 네. 이영구 선수 덥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수를 못 봤으면 여기가 선수고 젖혀 있는 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걸리라고 봤는데 흙이 두더라도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는 달라지지만 네. 젖혀 있는 것은 또 백의 선수다. 근데 여기를 둔 뜻은 네, 이렇게 두면은 그때 살면 여기 집만 흙이 지키면서 집으로 네. 꾀득을 받고요. 이쪽으로 두더라도 여기 집 많이 늘어났고 흙이 또 선수를 잡으면서 집으로 또 득을 받습니다. 이 수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박승원 선수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좀 변화를 네. 구해가는데 지금 왔는데. 네, 이곳 또는 이곳 여기 어디를 두더라도 이 붙인 수가 좋은 수라는 것만 지금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변화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영구 선수가 좀 더워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붙인 수 정말 좋은 수네요.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승자는 박승화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또 1라운드 주장을 잡는 세 번째 선수가 됐어요. 네, 올 시즌 주장들이 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네요. 자, 스코어는 2-1로 수려한 합천이 앞서갑니다. 속기 4국은 수려한 합천의 박영훈 9단과 홈앤 쇼핑의 한승주 5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통통 튀는 한승주 5단을 상대로 박영훈 9단은 노련한 왕급 조절로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결국 3-1로 수려한 합천이 팀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속기 5국은 수려한 합천 박종훈 3단과 홈앤 쇼핑의 김명훈 7단이 마주앉았습니다. 랭킹은 120이지만 바둑TV배에서 나현, 변상일, 신민준 9단을 차례로 꺾고 4강까지 올랐던 박종훈 3단의 리그 데뷔전. 랭킹 22의 강자 김명훈 7단과 좋은 승부를 펼쳤지만 개가 직전 자신의 반지패를 확인하고선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1라운드 마지막 승부는 수려한 합천이 3-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4명의 선수를 보유해 4박팀으로도 불리는 신생팀 수려한 합천은 젊은 감독의 열정과 경험 많은 주전들의 활약으로 첫 승부를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는 화성시 코리오와 사이버오로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0월 3일 목요일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 팔만 대장경이 봉안된 천년 고찰, 해인사가 자리한 곳. 신선이 돌을 가르던 심산유곡을 품은 고장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합천. 바둑인의 마음을 흔드는 국수의 고향이 영재의 산실을 거쳐 정상급 기사들의 둥지, 수려한 합천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작했다.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바둑과 함께 말년을 보냈다는 합천은 1970년대를 풍미한 하천석 국수를 배출해 한국 바둑계의 자양분이 되어준 땅이다. 합천 거사 혹은 가야산 도사로 불리던 하천석 국수는 짧고도 강렬했던 전성기 이후의 여생을 지역 바둑 중흥과 호황 양성에 바쳤는데 2010년 숙환으로 그가 세상을 뜬 후 2013년 처음으로 하천석 국수를 기리는 바둑대회가 합천 땅에서 열렸다. 합천군 초청 하천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는 대한민국 바둑 영재들의 이름을 알리는 등용문이 되었고 함께 열린 영재대 정상의 이벤트 대결과 동북아 영재 대표들의 영재 바둑 대결은 바둑의 고장 합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천석 국수배의 영재들이 KB 바둑리그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2019년 합천군은 한국 바둑계를 또 한 번 중흥시킬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KB 바둑리그에 팀을 창단해 합류하기로 한 것. 우리 군은 하천석 국수를 배출한 국수의 고장으로 한국 기원과 함께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고 바둑의 대중화를 위해 하천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바둑리그에도 참가하고자 오늘 조인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군과 한국 기원, 합천군 바둑협회가 한국 바둑의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합천군을 전국의 바둑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국내 3대 리그를 통틀어 경남 지역 지자체가 후원하는 첫 번째 팀, 수려한 합천이 KB 바둑리그에 탄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한국기원에선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이 열렸다. 신생 4팀을 포함한 총 9팀 중 팀원 전원을 보호선수로 묶은 것은 3팀. 남은 6팀의 치열한 드래프트 전쟁이 막을 올렸다. 뽑는 이도, 뽑히는 이도, 긴장되고 설레기는 매 한 가지다. 이날 수려한 합천의 사령탑 고근태 구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신임 고근태 감독은 수려한 합천팀의 진용을 이렇게 완성시켰다. 마치 합천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익숙한 듯하면서도 새롭고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믿음직하다. 수려한 합천을 KB 바둑리그의 중심으로 이끌어갈 창단 원년 멤버들을 만나보자. 신생팀의 신임 사령탑, 역대 바둑팀 최연소 감독 고근태 구단. 세월을 거스르는 끝내기의 제왕, 일지명 박영훈 구단. 치열한 기풍과 날카로운 스윙킥, 따뜻한 눈빛의 반전 매력, 이지명, 이지현 구단. 퓨처 3고로 증명해낸 가능성을 루키 시즌에서 펼친다. 삼지명, 박상진 4단. 3년 만에 복귀한 KB 리그, 더 향상된 기량을 보여주겠다. 사지명, 박승화 8단. 합천이 키워낸 차세대 스타, 제4회 하천석 국수배 우승자, 오지명, 박종훈 3단. 수려한 합천 퓨처 3거, 1지명 김기용 8단, 2지명 강우혁 3단, 3지명 김민석 2단. 이들과 함께하는 수려한 합천의 첫 출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최연소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이가 왔을 때는 사실 조금, 제가 이걸 맡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조금 놀랐어요. 좋은 선수를 뽑고 좋은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건 성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팬들한테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까지도 사실 승부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독들과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차별성을 두고 싶었고 어떤 최고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시합에서 많이 만났고 두는 모습을 또 관전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잘 둔다고 생각했던 선수들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합천 영재 대회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번에도 뭐 여자 정상과 영재 대결 이런 식으로 영재들을 위한 대회를 많이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왕이면은 젊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을 위주로 선수를 선발해서 팀과 선수가 같이 시너지를 내서 같이 커가는 그런 팀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 수려한 합천팀은 KB 바둑리그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패기 있는 모습과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수려한 합천! 수려한 합천! 수려한 합천! 화이팅! 수려한 합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맑은 물, 천년의 문화,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합천에 KB 바둑리그 수려한 합천은 영광을 보탤 수 있을까? 영재를 키워낸 바둑의 고장, 지역 바둑 문화 창달에 온 힘을 바친 하찬석 국수의 고향. 합천군은 수려한 합천과 함께 또 한 번의 비상을 시작하려 한다.